보통 간장 중에 뭐 파나 뭐 이런 것들 뭐 트렌드로 고랭이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요즘 그런 건 없어요. 아, 그런 건 진짜 게장만 이제 간장재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게장알이 바로 만든다고 하는데 바로 만들다고 하는 살아있는 걸 만들면 살이 상당히 탱글탱글하고요. 그래도 간장 양념으로는 맛이 안 되겠다. 이 집은 간장을 한 1톤 정도만 넣는다고 하는데 또 특히 이 집은 간장 게장을 만드는 이런 양품만 굉장히 노란 아리백이 있는 건데요. 정말 아리치하고 많고 또 특히 더 좋은 건 얘가 굉장히 크고 그냥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뚜껑을 가지고 있는 조류인데 그리고 게살이 입에 확 들어와야 돼요. 그렇죠. 이게 드셔보시면 양도 많지만 이게 게살 배가 크면 씹으면 진짜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고 이게 또 배 살만 먹어서 배가 부를 수 있는 정도라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인데 특이한 예의들입니다. 정렬하지 않을까? 예, 안 날라가니? 이런 집을 가시면 의장도 드실 수 있고 또 요즘 이제 스타트 있어가지고 스타트 오시고 오실 수 있는 집을 드릴게요. 그게 되려 제일 다른 얇은 걸 뜨끔하니까 막 빨아먹잖아요. 먹을 때 막 고기를 이 집은 약간 그런 다른 걸 전해도 되겠네요. 약간 사치를 받아드리겠네요. 제가 한 50년 전이잖아요. 이 집은 지금은 이제 딸이 받아 살았네. 이 집은 민물놀이 이제 홍천장어를 만든 청당에 묶고 있는 홍콩 절수지역도 있는데요. 이 집은 민물 장정이니까 소다리나 민물도 옳다는 뜻인데 이 집이 유명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. 민물 시태워 민물이 작은 것인가요? 아주 작은 건데 이게 화젓을 만들었어요. 이 젖을 가지고 옳다는 뜻이 국물을 가벼워서 끓이면 거품이 많이 나요. 그래서 거품을 걷어내려고 하니까 그걸 걷어내면 안 되겠다고 새우에 나오는 국물이라고 해요. 그게 점심이니까 그 국물이 거품이 싹 찾아지고 먹어보니까 진짜 구수한 듯이 그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. 난 이거 끓여먹어야 돼. 새우를 뒤에 눈을 넣어서 끓여먹는 거야. 눈이 쫄깃하네요. 새우의 맛이 그래서 몸보이는 건 잘 볼겠네. 진짜 이 집도 예약을 해야만 되는데 재료 같은 거 진짜 터치라니까 예약을 한 것이다. 정말 좋은 장어는 다음에 먹는 길 알겠네요. 예, 먹을 게 여러 가지 진짜 많아요. 야, 고창 진짜 가보고 싶네요. 알려드립니다. 명대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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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부 마무리 하거든요. 홍쌤이네.
있어.